우리 간단한 토끼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. 예, 뒤에서 한 5, 6cm 남겨주시면 되겠어요. 5, 6cm 남겨주시고, 그 다음에, 작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, 그 다음에, 이 귀가 길어야 돼요. 이게 특징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, 한 15cm짜리를 두 개 만들어주세요. 아주 귀가 길죠? 목은 그대로 그저 그렇게 짧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앞발을 한 8cm짜리를 두 개 만들어주세요. 8cm. 같이 돌려주십니다. 그 다음에 몸통 만드시고, 몸통이 한 6, 7cm면 되겠습니다. 뒷다리를 조금 길게 해주세요. 한 10cm 이상. 그래서 꼬리가 짧게 남게 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뒷다리를 벌리고, 앞다리를 이 뒷다리 사이에다가 꽂아주시면, 이렇게 토끼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